5월 10일 월요일. 자전거 후유증이 꽤나 심하네요. 어깨가 뻐근하고 두둑두둑 소리가 움직일 때마다 나네요. 다리도 아프고 걸을 때마다 발등이 뻐걱뻐걱합니다. 오늘 산책은 포기하고 시장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김치를 담가야 되기도 하고 산책 겸용으로 해서 가까운 곳두 군데 시장을 다녀왔는데 동생이 기절을 하네요. 혼자 시장 가서 이것저것 사왔다고 하니까. 몽골에 와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혼자서는 움직인 적이 없어요. 항상 직원을 대동하거나 가족들과 같이 움직였었는데 차 타고 처음에는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이나 기사를 대동하고 다닌 거는 당연했었는데 어느 정도 말이 통하고 혼자 운전해서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안 다닌 거는 아마도 처음부터 같이 다닌 게 습관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어쨌든 간만에 시장 혼자 보고 끙끙대고 들고 왔는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직원과 같이 갔으면 당연히 직원이 들어서 차에 실어서 편하게 왔을 텐데, 그러고 보니 제가 몽골에서는 제법 대접받고 살았던 걸 이제야 느낍니다. 시장에 물건이 야채들이 제법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양파도 햇양파가 들어온 것 같고, 마늘도 새로운 게 들어와서 오늘은 장을 제가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진 않았는데 김치 필요한 매운 고추, 베트남 고추죠? 그거 사서 넣어서 한번 해보려고 사봤습니다. 배추를 지난번에 큰 배추를 샀는데 겉은 좋은데 속이 다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알배추라 그러나요? 손바닥만한 조그만 배추 3개 들어가 있는 거네 봉다리 사서 한번 담가 보려고 합니다. 저야 김치는 귀차니즘의 대표로 그냥 믹서기에다가 다 때려 넣고 갈아서 버무립니다. 그러면 김치 완성. 아주 쉽습니다. 오늘 김치는 제법 맛있게 아주 얼큰하게 잘 됐습니다. 칼국수가 생각나는 김치네요.